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즉하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옭아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언자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나 뭐 이리저리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겠죠. 예언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과 임금이 회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율법 학자들은 이 예언자의 역할을 사실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계명을 담고 있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알기 쉽도록 풀이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율법 학자들은 그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람들 위에 올라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서는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필요 이상의 법규들로 사람들을 옭아매서 하느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벗어나게 만든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예언자들과 율법 학자들의 역할을 저와 같은 사제들이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을 꾸짖으시는 그 꾸짖음으로 저를 꾸짖는 일이 없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더잘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길을 잘 가르쳐 드려야 하는데 잘 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